윤석열 좋냐, 싫냐, 이렇게 물어보신다고 했는데, 요즘 윤석열 지지율이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윤석열 지지율이 계속 추락하고 있다고 해요. 10주 연속 30% 초반대. 전 연령, 전 지역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석유 대사기극과 순방쇼에도 이 지지율 오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윤석열 지지층이요. 이 30대에서 확 무너질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있을까요? 30%가 어떻게 하면 깨지냐? 네. 그 얘기죠. 제가 계속 한국의 극우 사대주의 또는 극우 보수 성향의 국민들은 공포형 보수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주로. 네. 보수나 극우 이데올로기가 이념이 정말로 자기한테 이익이 되고 마음에 들어서 그걸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걸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 대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극우 보수의 울타리에서 벗어나려면 딴건 없어요. 공포가 줄어들어야 돼요. 그게 사라져야 돼요. 네, 공포가 사라지거나 크게 네. 완화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몇 가지 계기밖에 없죠. 첫째는 광범위한 국민항쟁이 벌어지는 경우. 과거 박근혜 탄핵이 고조되었을 때, 그 절정기에 이르렀을 때, 박근혜 콘크리트 지지율이 깨집니다. 한 자릿수까지 나왔죠. 네, 네. 거의 와. 이제 10% 이하까지 내려가는 식으로 깨지죠. 네. 그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세상이 뒤집히겠거든. 아무리 봐도. 들썩들썩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포가 줄어든 거죠. 무서워할 이유가 없어.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남북관계가 좋아졌을 때죠. 문재인 정권 시기에 남북 간의 정상회담이 연달아 개최되고 화해 분위기가 고조되자 지지율이 막 거의 90%까지 육박합니다. 그쵸. 그럼 30%가 깨진 거죠. 네. 이렇게 공포 분위기가, 공포가 사라질 때. 또 하나의 가능성은 미국의 몰락이 거의 가시화돼서 사람들이 그걸 느낄 때. 그러면 아유, 이제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사실상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이 공포의 배후를 추적해 들어가면 미국이 있어요. 미국의 그 강대성, 위대함 또는 뭐 무서움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 기저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사실은 한국에 반공을 심은 거고, 극우 반공을 심은 거고, 한국의 집권 세력을 키운 것이기 때문에 그게 와해돼도 이 공포가 상당 정도 줄어들 수 있다. 세개다 충분히 가능한, 아, 두 번째가 좀 어렵겠구나. 남북관계가 좋아지는 건좀 어렵겠는데. 그럼 뭐 이제 일단 윤석열 끌어내려야 뭐 해보겠죠? 전쟁이가 좀 해소가 돼야 그런 것도 좀 무너지겠네요. 지금 그 국힘당 안에서 내부 여론조사를 돌리면은 윤석열 지지율이 10% 정도 나온대요. 10%대가 나온대요. 근데 이게 공개되면은 무너질 것 같으니까 다 내부적으로 하나 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여론조사 이거 응답을 잘해야 된다. 국민들 전화 오면 잘 귀찮으니까 안 받잖아요. 네,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서 받아달라. 정확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게끔 그러면은 확 무너질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여론조사 전화 저도 오면 그냥 이렇게 무조건 안 받거든요. 꼭 받아야겠어. 네.